아버지의 배를 고작 여관으로나 사용하다니. 꼴 좋구나 동생아. 해적의 긍지를 잃었을 때부터 네 패배는 정해졌던 거야. 긍지라고? 아버지의 원수인 벨피노 놈들의 개가 된 자가 할 말인가? 너 같은 놈한테는 돛담배 한 척도 아까운 법이지. 오, 끝까지 날 무시하다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나? 하, 시간 낭비만 했군. 이제 그만 죽어라! 녀석이 이들을 조종하고 있나? 그래, 내가 뒤에서 모켄을 부추기고 에보스 종족을 조종해 너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지. 네가 부하들과 떨어져 홀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 너같이 강한 자의 몸이 필요하거든. 너도 곧 이들처럼 내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른 놈은 필요 없다. 없애버려라!